서울 은평구 대조일구역 재개발공사가 공사비 미지급 문제로 중단됐습니다.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조일구역 재개발 사업은 은평구 대조동 일대에 아파트 2,451가구가 들어서는 사업으로 공정률은 20% 정도 진행된 상태인데요.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2022년 10월 착공한 이후 공사비 1,800억 원을 받지 못하자 공사를 전면 중단한 겁니다. 2026년 입주가 목표였지만 조합 내 갈등으로 일반 분양이 진행되지 못했고 분양 계약금 등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려던 계획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2022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서도 6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재개된 일이 있었는데요.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사비가 1조 원 넘게 늘어나고 입주도 2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대조 1구역 조합원들도 추가 분담금을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1억 5천만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이른 시일 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중재할 방침입니다.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교가 문을 닫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로 통폐합 위기에 처한 도심의 소규모 학교에 공공주택과 업무시설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은 35만 7천 명가량으로 지난해보다 5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서울 초등학교 입학생은 2022년 7만 명대, 지난해 6만 명대에서 올해는 5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학령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폐교되는 학교가 매년 생기고 있는데요. 올해 서울에서는 덕수고와 도봉고, 성수공고가 문을 닫습니다. 교육당국은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도시형 캠퍼스를 만드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분교 형태의 제2캠퍼스 학교를 만드는 방식과 학교 공간 한쪽에는 학교를, 나머지 공간에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도심지 내에 주거와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협력해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용역은 SH가 1년간 진행하면서 복합 개발 전략을 세우고 교육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와 김포시가 각각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했지만 총선 전 주민투표가 이루어질지 미지수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총선 전 주민투표를 하려던 계획이 끝내 묵살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26일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며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총선 전 주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방분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북부 대개발 TF를 신설하고 총선에서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공통 공약 운동을 이어나가 민의를 확인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달 20일 정부의 서울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건의했습니다. 김 시장은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4월 10일 총선을 감안해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총선 60일 전에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고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절차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